이 형 생각보다 피부 안 좋은데. 갈수록 말려 눈이 되게 안 좋아요. 관상악 메이크업을 아우 저 그런 것 좀 하세요. 혼자서 그렇게 아둥마둥 살지 말고 좀 누려. 짠. 할게요. 다시 할게. 마이크 움직여가지고 하나 둘 셋. 자, 네가 왜 쳐봤어? 너 위쳐 쳤어. 위쳐 쳤어. 미안해. 고객님들 어떻게 크리스마스 예쁘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짠, 제가 이렇게 또 빨간색을 이렇게 입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장식하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분 한번 모셔가지고 메이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은 좀 재밌게 봐주시고 가볍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하게 한번 모신 분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하고 너무나 친하신 그분 차 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메이크업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좀 재밌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좀 컨셉을 잡아봤는데, 2019년도 때 제가 잘 썼던 글리터들 뭐 반짝이들 이런 거 다 모아봐가지고 짜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어마어마하구나.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네일 파츠도 되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츠예요. 파츠 색깔별로 있는 건데, 이거는 극소수. 이번에 2019년도에 산 것 중에서 제일 제가 핫 아이템. 정말 여기 있는 제품으로 정말 누구보다 화려한 메이크업을 서로에게 해주겠습니다. 아니 내가 형한테? 내가 너한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번 해보려고. 이 형 생각보다 피부 안 좋은데 가까이서 보면. 너처럼 꼬막 눈은 처음이야. 왜냐면... 나는 젊기라도 하지. 형은 늙었잖아. 오! 진짜. 나 피부 좋잖아. 인정해 안 해? 야, 빠데 바르고 왔잖아 지금. 야, 생얼로 오자고 약속해놓고 지는 그냥 막 광내고 왔어요 얘. 웃기고 있네. 참 뉴트로 주적이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메이크업 한번 시연해 볼 텐데, 자, 제품을 한번 딱 보니까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다 감이 오세요? 올 한 해 복이 들어오는 복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네. 이 글리터를 이용해서? 그럼 이렇게 금색이나 골드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내가 글리터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복 메이크업. 그러면은 나도 이제 관상악 메이크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은 되게 너무 동안이잖아요. 목도 길어가지고 연애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 아우 좀 그런 것 좀 하세요. 형 왜 이거 잘하더구만. 자, 그래가지고요. 잘하더구만. 유튜브 보니까 막 이러더구만. 형은 왜 형은 고개 들면 안 되고 나는 왜 이러면 안 돼? 진짜? 야, 이런 마음이었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비호감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았네.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 이제 그거 자제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차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여기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돈이 새가 나가고. 진짜? 그리고 또 이마가 여기보다 좀 넓기 때문에 초년운이 좋지만 지금 갈수록 말려 눈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관상악 메이크업을 블링블링. 너 진짜 말려 눈 진짜 안 좋다. 너 사기 당할 것 같아. 나? 나 벌써 당했잖아. 그거 봐, 내가 맞췄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 나는 이제 관상학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 너는 나를 복을 불러오는 메이크업. 한번 해봅시다.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스타트. 스타트. 근데 남한테 이렇게 메이크업 받으니까 되게 색달라. 색달라? 형이 이거 몇 번 많이 썼나 봐. 원쿠션을. 정샘물 에센셜 틴티드 페이스드 진저 페이스트. 그리고 이 아이를 저는 예전에는 쉐딩용으로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처음으로 베이스 가는 거는 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 지금 어쨌든 촉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늘감을 줘야 되니까 밝은 파운데이션 깔기 전에 미리 이렇게 쳐대는 거지. 어, 근데 난 누구한테 받는 거 진짜 오랜만이라서 되게 어색해. 진짜? 좀 누려. 혼자서 그렇게 아둥마둥 살지 말고 좀 누려. 나 같은 나도 좀 불러주고 어디 해외 갈 때 야, 아둥바둥 살아야지 지금. 우리 식소리 몇 명인데. 아, 맞다. 차원장 얘가 소개를 안 했구나 내가.
자, 여러분들 차 원장님은요 아이스타즈에 됐어. 네, 됐대요. 조용히 하세요. 자막으로 나갈게요. 봐봐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이 약간 붉은기가 들어가서 형 약간 김이 있잖아. 이런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이 감춰져. 앞볼이나 이런데 이 앞볼 쪽에서부터 컨실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눈 밑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글로우하게 되면은 주름 부각도 되고 무너질 때 되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약간 세미매트한 질감을 좀 좋아해요. 근데 차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배우들 많이 하잖아요.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전면 특허가 피부 표현. 그리고 여배우들은 좀 메이크업을 진하게 안 하잖아요. 정말 얇게 내추럴하게 정말 내추럴하게 보이는데 커버는 다 되고 여러분들 내추럴하게 보이는 게 그게 엄청 치대고 엄청 두들기고 컨실러 더 바르고 맞아요. 되게 얇게 커버력 있으면서도 되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을 받으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여배우님들 같은 경우도 커버력은 있는데 내추럴하면서도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요렇게 후다뷰티의 매트 앤 메탈이라고 되게 예뻐요. 이게 뭐냐면 이쪽 한쪽은 베이스고 그다음에 한쪽은 펄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 색깔 예쁘다. 완전 내 피부 색깔이네. 이렇게 봐봐. 어머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사야겠다. 그냥 이렇게 무펄의 섀도우 빨리 대충 왜 이렇게 떡졌어? 어머 세상에나. 이거 내보내지 마. 이것만 내보내야 돼. 야 이거 하이라이트로 이것만 내보내. 왜 이렇게 떡졌어? 세상에. 왜 이렇게 떡졌어? 컨실러를 살짝 이렇게 풀면. 예쁘다. 네, 이렇게 대충. 약간 오렌지빛을 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어머, 예쁘다. 나비나 볼륨 3 여기에서 컬러를 요 색깔 오렌지 브라운 쓰셨어요. 그리고 아 베이스를 막 절대적으로 막 잘 깔아주는 게 아니고 되게 대충. 이분의 전문용어로 치댄다 그러죠. 굉장히 잘 치대시네요. 힛 도시라는 팔레트인데요. 지금 이건 글리터 팔레트인데 뉴욕에서 오늘 새벽에 도착한. 진짜 이쁘다. 기수형 돈 많이 벌어라. 띡띡. 오! 오! 이거 좀만 이래도 이러네. 너무 예쁘다 이거. 1억이야? 딱 골드. 딱 골드. 여러분 펄 바를 때는 네. 그냥 손으로. 봐봐 너무 예쁘지? 어떡해 소름 돋았어. 이렇게 발색이 좋단 말이야? 뒤쪽에는 골드가 조금 다크한 골드. 다크. 여러분 이거 미쳤다 진짜. 오렌지 브라운에 골드에 구리 색깔을 싹 섞어놨어요. 와 예쁘다. 스타일 바이 아이야. 이거는 이게 청담동 아티스트 사이에서 아티스트들한테만 판매하는 절대 안 지워지고 뭐가 탄력이 있어서 그리기도 겁나 편해. 아 진짜? 이렇게 정보만 주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싹 날린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이브로우를 또 맞춰주면 또 요게 또 예쁠 수도 있어. 괜찮지. 너무 라인을 꽉꽉 채우려 하지 마. 끝쪽 잡고 아 이렇게 눈 확장을 하고 면봉으로 이거를 마르기 전에 여분으로 어때요? 아 나 정말 힘들어. 왜 힘들어? 형한테 기빨리. 이게 왠지 알아? 왜? 형이 내가 보니까 정보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잘못하면 있잖아. 아니 너무 예쁜데요? 가까이서 봐야 돼. 형 가까이서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이렇게
펄떼기를 이렇게 중앙 부분에 이렇게 싹. 좋아해요. 저도 통 되게 좋아해요. 역시 역시. 어. 속눈썹 하나만 붙여도 이게. 3년 전 김기수 뷰티 크리에이터. 막 이거. 여러분들 3년 전 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진짜 이때 그때 그 모습. 초심을 잊지 말라는 3년 전 김기수 뷰티 크리에이터를 보라. 미쳤다리. 미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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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리 미쳤다리 고기다리. 어뮤즈의 핑크 스노우볼 젤 글리터 00 핑크 몬스터 요거 바를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입술에다가. 어우 되게 내추럴하다. 나 눈썹 마음에 들어. 눈썹 되게 내추럴하지. 쉐딩은 뭐예요? 케빈 오코이꺼 미디움. 요것도 되게 예전에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게 붉은기가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회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명암이에요. 명암 색깔 얘가. 그 얼굴에 좀 붉은기가 많잖아. 쉐딩까지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면 너무 투머치일 것 같아. 코 치자. 나 코 치는 거 딱 쳐야 돼 여기. 쳐야다. 이게 좀 튀어나온 것 같아. 안 그러면 큰일 나. 왜 그래? 너무 찌네? 짜잔! 짠! 완성! 아 여러분 힘들었어요.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야! 눈에다가 펄을 막 얹었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도 포인트를 펄을 얹었죠? 선생님 이 메이크업의 특징이나 네, 그런 것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치크와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볼터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약간 페일한 피부 표현에 아이 메이크업 립만 살짝 얹는다. 자 이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대. 너무 떨려. 네? 도대체 어떤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형을 통해서 네. 메이크업을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했잖아. 네, 네. 오늘 형한테 메이크업을 받고 내가 다시는 메이크업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느낌. 나 어떻게?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다. 뭐야? 뭐야? 난 14년째 나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감히 내가 김기준한테 졌어? 막 이런 느낌이 들면은 또 자괴감 느낄 수도 있으니까 자괴감. 저는 그러면 살살 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스타트! 그런 것 좀 하세요. 자 일단 베이스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유분감만 살짝 걷어줄게요. 그리고 컨실러로 살짝 가려줄 때는 조금만 가려주고 그리고 나가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아까 썼던 거 루나 거. 네. 루나 제품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살짝 살짝 가릴게요. 양감 효과만 살짝 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컨실러만 써도 사람이 되게 입체감이 딱 형성이 되죠. 그러네요. 네. 컨실러를 써서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컨실러가 좀 매트한 거잖아.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를 쳐야 돼. 팔자. 여기 팔자를.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빛을 차단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피부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 나 그거 하지 않아?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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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시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광투어링을 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뭔가 개기름져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예쁠 거예요. 아, 근데 여기 광이 안 도니까 얼굴이 더 쪼그매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광투어링이라서 나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 파우더 칠을 조금씩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코, 아이섀도우 할 때 아이섀도우, 그리고 이마, 청년에도 살짝, 그리고 코벽, 코벽도. 코벽이 반짝거리면 진짜 개기름적으로. 맞아요. 눈썹은 제가 좋아하는 이템 거 쓸게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교차점만 제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살짝 뒤에도 더 많이 뺄게요. 살짝 이렇게 뒷꼬리만 살짝 더 뺄게요. 왜냐면 여기가 조금 넓어 보여요. 그래서 맞아, 맞아요. 방을 좀 죽여놨는데 여기를 10원어치 좀 뺐어요. 그랬더니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리죠. 꼬리만 뺐는데도. 돈이 들어오려면 어디가 제일 밝아야 되고 두툼해 보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 눈썹 뼈. 눈썹 뼈가 여기가 도톰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컨실러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쳐줄게요. 투페이스드 한정판인데요. 브라운을 약간 그 뭐지 살구 색깔? 살구색이 약간 감도는 이런 색깔로 잡아주게 되면 눈이 딱 확 잡히지. 쌍꺼풀 있는 데를 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퍼트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눈은 이 앞쪽부터 있죠. 이 앞쪽부터 들어와야 돼요. 이런 눈은 여기 앞쪽을 좀 음영감을 주고 베이스를, 그리고 아몬드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굴려가서 굴려가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뒤쪽이 언더가 맞아요. 위로 올라가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절대적으로 이런 눈은 아래로 내려줘야 돼. 언더도. 그러니까 언더들 여기를 딱 막아주고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그거랑 만나게 해줘. 컬러 예쁘네. 메인 컬러 같은 경우는 오늘은 레드예요. 차원장이 썼던 그 팔레트 중에서 저는 레드, 이 색깔 진짜 쨍한 레드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자, 쌍꺼풀 이 정도. 눈이 무쌍이신 분들은 펄을 쓰시면 안 되지만 오늘은 펄을 과감히 쓸 거예요. 이쁘지? 너무 이뻐요. 일단은 메인을 이렇게 깔아주고 얘를 전체적으로 퍼트려 줄게요. 자, 이렇게 레드로 레어카인드에서 레디트 크러쉬 섀도우 중에서 04 스트레이트. 색깔 너무 예뻐요. 약간 펄을 쓰면 절대 안 되는 눈이야. 부해 보이는 게 없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약간 적빛 도는 브라운 있잖아요. 이 색깔. 밑으로 내릴게요. 와! 눈 엄청 커졌다. 싹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렇게 내리는 거지. 베이스 썼던 색깔, 이 색깔. 이 색깔을 이렇게 훌렁훌렁한 브러쉬에다가 딱 묻힌 다음에 덮어줘요. 이렇게 되면은 눈이 부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올리지 말고 색감만. 나는 오늘 언더는 클리오의 So Simple Waterproof Pencil Liner 중에서 마른 브라운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적빛 도는 브라운이 있어요. 요걸로 언더를 채워줄 거야. 이 앞쪽 있지? 살짝 터치해주고 이렇게 혈색, 그리고 가운데 살짝만 지나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보다 좀 꽉 차있는 느낌 들 거예요. 자, 이번엔 눈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냥 선 따라서만 살짝. 이렇게 잘하면 나 현타 온다고. 점막도 살살살 콕콕 집어가면서. 난 어차피 안 보이거든 점막이. 맞아. 파츠를 그냥 중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딱. 포인트로. 메이크업 스타일이 너무 내추럴해졌어. 나 너무 과했네 지금. 나는 완전 총무치로 메이크업했잖아. 왕따심한 거 두고.
빠라바라바빠빠밤 빠라바라바빠빠밤 이제 초록매 시를 아 초록매 시이다 난 그걸 마시자 난 네가 좋아 이걸로 나 근데 이 컬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컬러는 이렇게 코랄이에요. 자 보세요. 코랄 레드예요. 근데 너무 예쁜데? 이게 얼굴에 올라가면 맑아 보여. 그래서 이 눈두덩이하고 색깔하고 되게 통일감 있지. 메이크 잘한 메이크! 그 다음에 입술 표현 같은 경우는 그냥 내추럴하게 할 거예요. 완전 정통 레드하고 그다음에 요거 코랄색. 입술 얇은 사람들 레드립 바를 때 되게 안 좋은 게 그라데이션 한다고 안쪽에다 발라놓고 그라데이션 하면은 입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돼 보인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려면은 여기를 따줘야 돼. 안쪽으로 들어줬고 그다음에 안쪽에다가 짙게 레드 메이크업 완성. 네. 다시 할게. 마이크 움직여가지고 하나 둘 셋. 자, 네가 왜 쳐봤어? 너 위쳐를 쳤어. 위쳐를 쳤어.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다 맞춰봤습니다. 와! 와! 진짜 2019년도 12월 25일은 제가 정말 잊지를 못할 것 같은 크리스마스예요. 왜냐면 진짜 화장품을 좋아하는 남자 둘이서 저는 진짜 그 소원이 있었어. 진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나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 모여서 메이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이크업 서로 해주면서 노는 화장품 놀이라는 게 저는 정말 꿈이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 차원장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청담동에서 되게 유명하던데. 잔잔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인데 또 형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형한테 민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민폐로 내가 아니야. 막말도 막 짓거리고. 아 괜찮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메이크업에 대해서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제가 뭐 피부가 깨끗하고 공간이 되긴 하지만 되긴 너, 하지만 너 자꾸 그런 거 하지 마. 너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래. 형이 너 진짜 어느 사이트에 너 이거 캡처돼가지고 올라가면 너 끝나. 알았어. 너 끝나 알았어. 진짜. 그래서 네. 있지만 제가 이게 하나 또 보면 되게 못생겼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메이크업인데 제가 이제 형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한 거 처음 봤잖아요. 아 맞다 처음이지. 근데 확실히 화장품을 너무 사랑하는 메이크업을 너무 사랑하는 형이구나 이게 느꼈던 게 이 그라데이션 표현이나 이런 것도 거의 그냥 전문가 수준 이상이에요. 그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 이뻐요. 내가 봐도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어요. 멋있고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네. 아무튼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오늘 형의 그 메이크업 테크닉을 새로 받고 그리고 되게 멋있게 메이크업 해줘서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네. 지금 이 메이크업은요 우리 차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손수 직접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신 거고요. 저도 지금 디테일하게 봤는데 진짜 앞으로는 제가 혼자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카메라 잡고 계시는 우리 박시장님하고 정과장님 두 분이 그래요 한번 투표합시다. 어떤 메이크업이 더 이쁜지 카메라로 이쁜 메이크업 쪽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먼저 정과장님부터. 내가 이 메이크업이 예쁘다고? 필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여보야 그거 삭제. 자 우리 박시장님의 선택은? 여러분들 진짜 이거 공정하지 못해요. 왜냐면
네, 뭘 매겼어요 지금 두 분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떤 메이크업이 어느 메이크업이 더 예쁜지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제발 빠이. 안녕. 감사합니다.